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 술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이 차가 관용차인 걸 알면서도 운전자가 누군지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8분 뒤 이 남성은 식당 앞에 세워뒀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밖으로 나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 비서관은 술을 마신 상태로 수백 미터를 운전하다 오늘 새벽 0시 35분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횡단보도 정차 중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202 경비대 직원이 음주 심차로 교통 센터 정보센터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확인해 달라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직원들과 2차에 걸친 회식을 한 뒤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다고 청와대 내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김 비서관이 운전한 차가 관용 차량이란 걸 확인하고도 신분을 묻지 않았고 김 비서관 역시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란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엔 다른 청와대 직원 2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권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측근으로 비서실장실 선임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지난 6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